LA 주민들의 쉼터인 그리피스 파크, 마운틴 리 꼭대기에 설치된 할리우드 사인판은 LA의 랜드마크이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상징으로 생각하는 구조물입니다. 이 사인이 할리우드 영화 산업과 관련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1923년에 할리우드의 부동산 개발을 선전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합니다. 45피트 높이로 제작된 이 사인판은 당시에 약 4,000개의 전구를 달아 밤에도 환하게 불을 밝혔다고 합니다. 그런데 나중에 이 사인판이 관리가 힘들자 개발자들은 1944년 할리우드 사인과 땅을 로스앤젤레스시에 양도하여 LA시 관할이 됩니다. 이후 1970년대에도 이 사인판은 다시 한번 상태가 나빠졌는데 이때 할리우드 스타들이 관심을 보였고 여러 유명 인사들이 복원을 위한 비용을 지원했습니다. 2010년에는 중국 개발업자가 마운틴 리 일부 토지를 통으로 구입하여 전체적인 개발을 시도했습니다. 이 당시 이곳을 지키자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충분한 자금을 모금하여 사인이 있는 땅을 구입한 후 그리피스 공원 일부분으로 추가하게 되었습니다. 할리우드 사인을 볼 수 있는 장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역시 그리피스 파크가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. 그리피스 천문대에서도 사인이 잘 보여서 멀리 걷지 않고 사인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좀 더 가까이에서 사인을 보려면 왕복 2시간 30분 정도 걸어서 할리우드 사인판 바로 아래까지 갈 수 있는 장소가 브러쉬 캐년 등산로입니다. 왕복 5마일에 약간 경사가 있습니다만 길이 넓고 관리가 잘 되어 운동 겸하여 가벼운 차림으로 다녀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그리피스 파크 안에는 거미줄같이 복잡한 등산로들이 나 있는데 난이도 또한 각양각색입니다. 쉽고 넓은 길이 있는가 하면 험한 등산로도 많이 있습니다. 중간 부분에 이정표가 잘 설치되어 있지만 지도를 보고 길을 잘 골라서 엉뚱한 방향으로 들어서서 고생을 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. 저희는 산행을 마친 후 요즘 핫하게 떠오르는 LA 한인타운의 보릿고개라는 식당을 찾았습니다. 이 식당은 한국식의 각종 나물을 보리밥에 비벼먹는 컨셉으로 각종 나무들이 한 바구니 나오기 때문에 비주얼은 엄청 대접을 받는 느낌을 줍니다. 이 외에 LA 갈비나 돼지 갈비 등 추가로 시켜 먹는 음식이 나오면 식탁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푸짐합니다. 하지만 음식 맛은 평범합니다. 한국식 나물이란 게 오래 준비를 해서 정성을 들여 감칠맛하게 무친 맛으로 먹습니다만 이곳은 아마도 많은 손님들을 받다 보니 그런 맛을 내기에는 힘든 듯 합니다. 정성스럽게 가게를 꾸미고 종업원들도 친절한데 한국의 음식 맛을 잘 소개하는 식당으로 오래 남기를 기대해 봅니다. 브러쉬 캐년 등산로는 많은 사람들이 오는 장소여서 주말에는 주차 자리가 없습니다. 주중이나 아침 일찍 오면 좋습니다.